신한금융그룹의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곽상준입니다. 네, 자 오늘 황금마차가 들어왔습니다. 황금마차가 들어왔습니까? 황금마차가 들어와서 예상보다 세게 지금 들어와서 지금 뭐 속보 좀 업데이트된 게 있어요? 네, 아니 뭐 특별한 건 없고요. 1단계 선물시장 선물시장 보고 있는데 네. 선물시장의 상승폭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크진 않고 근데 어쨌든 선물시장도 약 지금 S&P 500 기준으로 한 0.3% 정도 0.3? 네 올라 있어요. 근데 어제 올랐으니까 추가로 오르는 거. 그래서 좀 어떤 내용이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미국도 몰라. 아 이게 지금 장 끝나고 좀 뭐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금 올랐어요? 아니 이제 추가 선물시장이라는 게 추가로 아, 선물. 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반영될 걸 미리 반영한 네네네. 시간 외에 시간. 네, 0.8% 올랐잖아요. 네. 오늘 0.8%로 마감됐고 선물은 지금 0.3% 정도 추가로 더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기대 못 미친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좀 이게 해석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소화하는데 밥 먹고 바로 배 이 숟가락에 그 밥 숟가락 넣었다고 입에 숟가락 넣었다고 바로 배부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0까지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아 왜 웃어? 아, 또 군대 얘기하실까봐. 네. 아니야 오늘도 진지 모드로 가고 싶어. 아, 네. 아 그럼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분명히 이제 훈풍이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아, 시장 네.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면? 사실 뭐 한국 미국 시장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모든 게 다 할 얘기 없는 상황이고 네? 미국은 결과치가 나왔으니까 어제 한 외국인들이 좀 샀잖아요. 네. 상당히 많이 샀거든요. 네. 선물시장에서 만 개약을 넘게 샀어요. 야, 그 신금투 죽인다. 그때 이선엽 위원이 딱 그날 하필 우리가 그때 딱 서면은 야, 오늘로서 마감입니다. 내일부터 살 것 같은데 진짜 바로 사버리대. 네. 네. 잘 아, 캐스팅을 잘 하신 거죠. 네. 어제 그렇게 많이 산 거는 네. 혹시 이 미중 무역 협상에 그럼요. 대한 일정 부분 예상을 했다는 거겠죠.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어제 상당 아~ 어제 끝 정말 처음 보는 장 아니었습니까? 이 12월 달 들어서 아~ 뒤로 갈수록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아~ 외국인들 네 위아라도 7개 6.9 6.984구네 지금 네 아~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아, 지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딱 쳐내네. 네 이게 더 중요하다. 이제는 네. 잘 아시네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오늘 황금 마차가 들어왔다는 건 미국의 지수 때문에 황금 마차가 들어왔다는 게 아닙니다. 아, 위안화? 네. 아, 환율과 네. 금리 상황이 우리에게 황금 마차를 불러오는구나. 이것도 라가르드 총재도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유럽 경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어떻게 어떤 태도를 취해줄까 이랬는데 네. 유로존 성장의 하방 위험이 약간은 덜 뚜렷해졌다라고 했어요. 진도 다음 페이지까지 얘기해 주시죠. 그래, 연준하고 비슷한 결로 나온 거네. 하방이 덜 뚜렷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방 위험이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뭐 재정을 풀어야 된다. 돈을 풀어야 된다. 막 이랬는데 좀 낫다는 거예요, 경제가. 그러면 뭐 돈 풀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 아, 그거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하고 있는 거고 이건 뭐냐면 우리는 계속 유럽이 안 좋을 거로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전망을 나쁘지 않게 했다. 네, 이것이 환율에서 또 나타났어요. 환율에서 자, 오늘 지수 필요 없고 환율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지수는 뭐 볼 것도 없고 환율을 네. 보시죠. 자, 오늘 환율이 어떻게 편성이 됐냐면 네. 그 달러 지수는 지금 90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건 96.90인데 96.90 어제보다 확 밀렸죠. 네. 달러 엄청 약세예요. 근데 97.25였거든요. 마감은 네. 거의. 근데 이제 다시 뚜껑을 열면서 이렇게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네. N을 보시죠. N. N. N이 109.52예요. 109.5 108이었잖아요. 108. 아~ 많이 약세죠. 네. 많이 약세면 한 0.6%인가 많이 약세예요, 지금. 네. 그러면 그 달러가 지금 달러도 강세가 아니잖아, 근데. 네. 그죠? 97에서 떨어졌으니까. 위안화 강세구나. 유로가 강세인 거죠. 네. 달러 약세, 엔화 약세, 유로화 강세. 그렇죠. 유로화 강세인 거예요. 네. 네.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서 1.117 한 0.4% 정도 이렇게 강세가 되어 졌는데 네. 그러면 원래 이렇게 따져 보면 원화 위안화도 약세가 맞죠. 그럴 수 있죠. 네. 뭐 근데 원화 위안화는 또 강세. 위안화는 7 위안 밑으로 떨어지면서 6.98이고요. 네. 원화도 많이 떨어졌어요. 1190원에서 1171원까지 20원 가까이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아 이게 이제 오늘
중국 시장 어제 빠졌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오늘 화끈하게 다룰 거거든요. 그죠? 화끈하게 달아오를 때 그 영향을 우리가 얼마나 땡겨받을 것이냐. 네. 근데 우리는 좀 빨리 갔어. 어제 이미 갔기 때문에 30포인트 간 거에 대해서는 좀 감하고 차감하고 생각을 하자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뭐 한 1.5%씩 이렇게 올라주면 그것도 좀 땡겨와야죠. 예, 예. 그 좀 땡겨와서 같이 붐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환율 기준으로 보면은 아 이거는 괜찮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요 다음에 이제 활용 점점은 채권에서 나옵니다. 채권. 채권. 채권에서 미국 10년물 금리 10.6BP나 올랐습니다. 10.6BP가 예, 올랐어요? 1.6BP가 아니고 10.6BP가 올랐어요. 1.9 갔어요 거의. 1.896. 네. 네. 계속 뭐 이상하다 이상하다 계속 말씀드렸죠. 채권 가격 폭락이네. 폭락이죠. 네. 자 그러면 리스크가 온댔다. 그렇죠? 위험 자산으로 몰린다. 그렇죠. 위험 자산 이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이렇게까지 이제 오늘은 뭐 좀 충격을 받아서 그렇긴 하겠지만 사실 이게 조짐이 보였잖아요. 계속 우리 채권 가격 이상하다 미국 채권 가격이 좀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 그런 얘기는 계속 해왔었잖아요. 추세를 위로 잡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국 채권 시장 아직은 움직이진 않지만 미국 채권이 저런 식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가면 한국 채권 시장이 금리가 과연 머물 수 있느냐. 근데 이미 우리한테 보여준 것은 한국은행은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상가 건물이 난 자신이 없다. 라는 말씀까지 연결된 거예요. 금리하고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금리처럼 이런 식으로 금리가 뛰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대출금 쫙쫙쫙쫙 막아놨는데.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집값은 일단 상가 생각하고 나서 보고 나서 네. 그다음 생각하시죠. 아니, 상가 살 사람들이 뭐 많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상가가 떨어지면 네. 제가 계속 그 제가 이제 말을 하다가 자꾸 씹어 말을 하다가 까먹고 막 하는데 다시 주식 시장 예를 들면 끝단부터 죽어요. 그 다음에 주도주가 제일 끝까지 살아있다가 죽어요. 떨어질 때는. 네. 네. 자산 가격이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큰 거래가 이렇게 큰 양봉이 터지면서 거래가 끝나요. 보통. 네. 그러면 그 보통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이렇다면 부동산 자산이라는 것도 크게 다를 것이냐. 라는 거예요. 지방부동산부터 막 죽고. 그러니까 지방 상가는 더 외곽이지. 아, 그건 더 외곽이 상가가. 예, 예, 상가 더 외곽이죠. 외곽 자산부터 말라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안으로 파고 드는 거겠죠.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자산 가격을 만약에 이게 정말 1대1로 그렇진 않겠지만 네. 부동산 시장에 대비를 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핵심은 금리인데 결국은 국내 금리는 미국 금리를 추종하는 흐름이 있으니 미국 금리 흐름을 잘 보자. 네. 내년 상반기에 그래서 미국 금리를 잘 보자고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리스크 네. 온 국면이 뜨자마자 뭐 이렇게까지 반응을 해 할 정도로 확 반응을 한 거잖아요. 10BP면. 30년물도 거의 10BP. 네. 근데 반대로 이제 단기물들은 잘 안 올라요. 장단기 금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렇죠. 네. 역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니, 저도 알았어요. 아, 네. 우리 시청자들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 스프레드. 보고 읽으시는 정배열, 거구나. 정배열. 정말 섭섭합니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야말로 리스크 온 국면인 거죠. 네. 리스크가 느껴져가지고 리스크를 피해야 되겠다. 리스크 오프 국면이면은. 금리가 올라도 같이 오르지 얘들이 다. 장단기가 같이 올라야죠. 네.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콜이 있으니까 단기는 고기에 근처로 딱 묶여져 있고 그런 상황이고 미래는 이제 내가 금리를 좀 더 받아야 돈을 쓸 수 있어라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기물이 쭉 올라갔다는 건 장단기 금리가 벌어졌다는 거는 네. 채권에서도 리스크 온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3종 세트를 보면 주식 딱 보니까 어이 뭐야 겨우 이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채권의 리스크 온은 아니죠. 장단기 금리가 벌어졌다는 건 채권의 리스크 오프죠. 장단기 금리가 벌어졌다는 금리가 높은 게 싸진다는 얘긴데 장기 금리가. 아, 제 말씀은 전체 자산 시장에서 위험 자산으로의 리스크 온이 채권 시장에서도 엿보인다라는 그 채권에서 돈이 빠진다. 네, 그런 얘기를. 채권 얘기는 좀 조심해 주세요. 우리 김프로 형이 많이 좀 예민합니다. 예민해지셨네요. 채권 아니, 남자도 저기가 온다던데. 야, 근데 대왕환님이 네. 5만 원을 아, 슈퍼챗을 또 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네. 하여튼 이제 뭐 우리 곽 부장님 뭘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네. 말만 하지 말고 항상 잘해주시니까. 곽 부장님 종목을 얼마나 먹여줬어? 곽 부장님 한번 제가 심어드리겠습니다. 심어줘. 제가 심어드릴게요. 집안에서 못 알아보면 어떡하죠? 5천만 근데 어제 미국 주식시장 내부 좀 보십시다. 네. 미국 주식시장 내부에서 어떻게 어떤 네. 주식들이 올랐어요? 내부는 역시 테크가 테크. 테크가 많이 올랐어요. 테크가 많이 올라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2주 신고가를 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이제 저 어제 시장에서 아. 이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지수 31포인트 올랐는데 내 주식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지금 급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사 모으는 거면 네. 지금 당장은 대형주 갈 것이고 미국 시장을 뭐라 그럴까 하나의 다반지로 보고 투자를 한다면 네. 역시나 한국의 테크 대형주들이 제일 먼저 가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게 제일 먼저 가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주식이 갈 돈이 없어. 아 근데 이런 면도 있지 않아? 미국이 저렇게 합의하면은 하웨이 때린다든지 이런 미국의 첨단 저 뭐 중국의 첨단 이거 때리는 거 좀 스톱하면. 지금까지 그래도 트럼프가 밀어줘서 반사이익도 있었는데 약간 입체적 사고 하시는데 아 정프로 옆에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무역 총량이 중요하죠. 무역 총량. 총량. 네, 이거는 심리적인 거 그러니까 판세 우리는 항상 그 전체 판세를 보셔야 되는데 네. 전체 판세를 주관하는 것은 돈의 양. 돈의 양이다. 근데 한국은 지금 돈이 말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역 합의가 되어지고 그럼 외국 자금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 뭐 돈의 양이 좋아지니까 그거보다 더 긍정적인 양이 오겠죠. 한국에. 그리고 국내 자금도 지금 다들 눈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한 2000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일단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드리면서 방송 드리면서 8월 달을 잘 버티고 이빨을 꽉 깨물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네. 저 같은 강세론자들 정말 묻돌을 맞아가면서 참아와서 여기까지 와서 황금마차를 타게 됐다는 이 사실. 아, 이번에는 네. 곽 부장의 이 징크스가 틀려야 되는데 아, 내심 너무 불안하다. 박 부장이 이렇게 그냥 뒤로 확 열어놓고 막 황금마차 펌프질 할 때. 아니 이제 그 아. 말씀드리잖아요. 어제 이미 3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감하고 보셔야 되는데 네. 미국 채권 시장이 아니 길게 봐서 길게 봐서. 길게 봐서. 그러니까 미국 채권 시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주면 좋은 건데 물론 뭐 무역합의 내용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는 방향성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이라는 건 미국 채권 시장의 방향성은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보자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신흥국 증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상황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 첫 번째는 대형 테크 주식들이 갈 거니까 코스닥이라든가 개별 주식들은 의외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개별 종목? 네. 의외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장은 오르는데 나는 못 가. 이런 날 같으면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침 시작하자마자 ETF를 딱 사갖고 네. 저녁에 팔을까요? 아 어제 샀어야 되겠죠. 어제 아침에. 아 어제 어떻게 알아? 이런 주 1차 합의 나올 줄 어떻게 그러니까 알아요? 이렇게 대응은 저는 일단 그거는 뭐 내가 모르는 투자를 아니, 아니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지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만 하시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네네. 난 주식 투자할 때 내 밥그릇만 먹어야 됩니다. 남의 밥그릇까지 탐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 밥그릇만 내 실력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면 주식을 못 하는 사람도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시장이 떠밀려주면서. 네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보통 착각을 하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찌되었건 이제 그 장을 계속 노리는데 그 장까지 올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은 이런 정도 국면이라 보시면 돼요. 그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하는 정도 수준. 한 2200까지는 그 정도로 보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수출 총량이 늘어나는 쪽에 영향을 미치려면 몇 가지가 좀 더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근본 방향은 내년도 하반기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수급이 좋아져서 상반기까지 올려준다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환과 금리 상황들은 내년도에 네. 대한 기대감을 올려주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지 연속으로 이어질지는 봐야 되겠고 오늘 다시 정리하면 어제 일부 반영을 했고 네. 오늘은 중국 시장 상승폭을 보면서 반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다반지를 보고 본다면 테크 대형주들이 더 좋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시장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어제 AMD는 무려 7% 올랐고요. 삼성전자의 준발을 계속해서 촉구하는데 TSMC의 TSMC의 5나노가 5나노 나 깜짝 놀랐어. 야, TSMC 지금 삼성전 7나노 아니에요?
지금 진짜 유튜버들 중에서 이 국뽕으로 저기 그 청취자 모으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자꾸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텔이 이제 그 CPU 조립을 삼성한테 맡기겠다. 파운드리를 맡기겠다. 그 뭐 그걸 가지고 뭐 TSMC를 제낀다는 등 뭐 이런 국뽕 만들어 주신 분 있는데 아 우리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자고요. 어. TSMC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하고 실력 격차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퀄컴이 고사양은 TSMC 주고 저사양은 삼성 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충격적인 뉴스가 또 나왔어요. 뭐예요? 아 이게 잘못된 뉴스이길 바라는데 TSMC 5나노 성공했대요? 수율 80%. 아, 수율 80%. 이게 미친 회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지? 근데 아니었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발하면 되니까 남자라는 거 깎아내리지 말고 예, 우리가 분발해서 잘했으면 삼성이 좀 분발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 난 뉴스 네. 중에 난 뉴스 증시 뉴스 전달해 주는 분 중에 나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케이스요? 계속 삼성 분발하라. 네, 삼성이 잘했니 못했니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분발하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는 중요하죠. 삼성이 파운드리 잘해야 돼요. 좋아 좋아. 네네. 잘해야 됩니다. 네네. 네. 많이 듣고 있어 지금 내가 볼 때 네. 그분들이. 잘해야죠. 이거 파운드리 열심히. 근데 직원들 그러면 힘들 텐데. 몰라 나는. 그것까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만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체크해왔던 갤럭시 폴드가 100만 대 팔렸습니다. 아, 그렇죠? 네, 100만 대 팔렸어요. 100만 대 그러면서 파급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내년도에 이제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작년 올 초에 폴드에서 생각을 했듯이 그 아마도 애플의 3월 달 출시가 약간 그 저가형 그 애플 9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이폰 9. 아이폰 9? 네, 아이폰 9으로 나올 것 같아요. 9이 안 나왔거든요. 10 나온 거 아니에요? 9을 비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띄고 나이, 갔는데 띄고 갔으니까 그거 9을 지금 날 수 있어요? 그거를 SE2 네. 얇은 거 있죠, 작은 거.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아이폰 8하고 거의 비슷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그 아마 이름이 비었던 아이폰 9으로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이폰 9으로 나오는데 그 3월 달에 나오는데 $399. 왜냐하면은 픽셀 3라고 지금 구글에서 네, 네. 엄청 히트 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시장을 잠식해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항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399로 기본 모델을 해서 인도 시장, 중국 시장 중저가로 예, 예, 해서 공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시장에서 조금 떨어졌더라고. 어제 뉴스 나오는데 아이폰이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전년 대비로. 화웨이는 46%인가까지 올라갔고 아마 그것도 국뽕 아니야? 국뽕이죠. 네. 네, 국뽕 영향인데 그럼 어쨌든 이거 합의를 하고 나서 뭔가 대체제를 만들어서 출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네. 시점이 아마도 3월에 될 거고 LG 디스플레이가 그 LCD입니다. 네. LCD가 되는 거고요. LCD, JDI, 그다음에 어디죠? 샤프 이렇게 해서 그 공급을 해줄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Apple SE2에 네, 그 디스플레이를 네. 네, 그리고 A13 칩이 사용될 것 같아요. 그럼 성능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13. 네, 13. 네. A13. 죄송합니다. 네네. A13 칩을 아주 물이 올랐구나. 네. 13 칩을 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고성능의 SE 모델인데 SE2. 근데 아이폰 8하고 거의 모양이 비슷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거기에서 그게 많이 팔리면 네. 뭐 6천만 대 팔리냐 뭐 1억 대 팔리냐 뭐 지금 한 몇 천만 대 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게 많이 팔리면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리고 역시나 애플의 전략은 네. 다중 밴드를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하는데 그 프로 모델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선택 여지가 전혀 없고 OLED 쪽에서의 중국에서의 진입이 거의 안 되고 있다. 네. 기술 격차는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까지만 오르면 내년도에 삼성은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좋죠. 그다음에 그 휴대폰은 한 3억 1000만 대 정도 팔 것 같죠. 뭐 그러니까 그쪽 밸류 라인은 일단 내년도 1분기까지는 살아 있다. 네. 그래서 다음 그 우리가 이제 내년 그 이렇게 뭐냐면 시장이 다 올라서 다 오르는 거 말고 섹터별로 어떤 게 더 나을 것인지 2019년에 그거 잘 고른 사람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이구야 시간이 다 됐네 가보겠습니다. 네,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